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오늘도 그래니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익스트림 모드를 진행해 볼 겁니다. 일단은 저보다 할머니의 속도가 두 배가 빠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걸리면은 도망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퍼즐도 기존 모드에 비해서 두 개가 새로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암흑 모드도 강제로 발동됩니다. 아니, 제가 저번에 하드 모드 도전했다 진짜 바로 입구 컷 당해버려가지고. 오케이, 어떤 난이도일지 한번 도전해봅시다. 렛츠고! 과연 할머니 속도는 얼마나 빠르지? 일단은 시작하자마자, 저기 어디냐? 화장실부터 뒤져봐야 돼. 와! 아무것도 안 보여. 자, 오, 숲, 뭐야, 이? 야, 메론이 너왜 거기서 나와? 이거 최대한 빠르게 속공을 얻는 게 관건일 것 같아요. 일단은 걸리면 절대 못 도망치거든요, 이거. 바로 밑으로. 여기 나중에 뒤져보고. 바로 왼쪽으로. 와, 진짜 암흑 모드 공포감 장난 아니네요. 이게 어디서 오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심리적 공포감이 한 3배는 되는 것 같아요. 할머니 속도 한번 봅시다. 익스트림 합니다, 진짜. 스피드엑스나요, 할머니? 할머니 스피드엑스잖아요, 저거. 반칙이지. 이거 운영자한테 신고해야 됩니다. 너무 사기야. 내려가. 무서워. 일단 여기 한번 어그로 끌어볼게요. 본신 사봐. 속도 진짜 말이 안 돼요, 이거. 이거 진짜 석궁 없으면 못 깨요. 근데 이거 석궁 있어도 할머니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조준 잘못하면은 바로 죽을 것 같습니다. 다 필요 없고 일단 석궁부터 빨리 찾자. 아, 그리고 암흑 모드니까 이게 앞에 잘안 보여가지고 할머니가 오는지 안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 저기 저쪽 개구멍으로 이동합시다. 아, 맞아. 이쪽에 파쿠르 할 수가 있거든요. 파쿠르 안 된다. 제발. 나 숨을 곳이 없는데요, 지금? 네가 사서 무덤을 파두고 나 이걸 왜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까 이쪽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 이거 근데 석궁킬 못 찾으면 답도 없는데. 와, 퍼즐이 몇 개야? 뭐 이상한 것도 추가가 됐네? 위에 이건 뭐예요? 감시 카메라야? 이 가운데는 하드 모드에서 추가가 되는 거고. 제가 이거 보고 있는 거꿈 아니죠? 근데 나왜안 죽어? 움직일 수가 없어. 나 여기서 못 움직이겠어요. 저 5일차예요. 여기서 지금 움직이면 죽는다고요. 제가 만약에 버그면요, 이렇게 살살살 움직이면 안 걸리지 않을까요? 할머니가 쫓아오긴 하는데, 이거 새로운 버그 발견인가요, 설마? 아닌가? 석궁을 최대한 빨리 얻어서
쏴가지고 잡는 거 아닌 이상 못 깰 난이도예요 이거는. 아니 숨는다고 숨어지지가 않으니까 이게. 제발 이거 화장실에서 무조건 나와줘야 돼요. 석공키가 빠르게 빠르게 석공키야 석공키 제발. 아,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고요. 너무 아무것도 없고요. 기어서 갑시다. 이거 발소리 내면 답도 없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익스트림 난이도에서는 발소리를 최대한 줄여서 이동해야 돼요. 이러다 걸리면은 뭐 죽어야지. 일단은 왼쪽, 왼쪽 방. 어이! 개구멍, 나의 사랑, 너의 사랑, 개구멍으로. 하. 소리 안 나게 살살살 가서 이거 밀고 오케이. 정말 이건 지옥의 난이도예요. 이거 소리 들리려나? 돌리는 거 소리 들리려나? 뭐야 망치야? 튀어 할머니가 캐시 아이템도 모자라서 지금 스피드까지 쓰는 상황이라 어그로 적당히 끌어야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만 올 겁니다. 이제 할머니 내려오는 거 보고 와 속도 개빠르다. 이쪽 볼게요. 이쪽부터 제발 석공 줘, 석공 좀 줘. 없다. 이거 다시 한번 어그로 이쪽에서 끌어야 돼요. 할머니 내려오는 거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한 개씩 둘러봐야 돼요. 욕심부리면 안 됩니다. 왔다. 자,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갈게요. 여기 빠르게 뒤지겠습니다. 오케이, 발견. 자, 내려가. 너무 욕심부려서. 할머니 속도 왜 이렇게 빨라요, 진짜. 자, 이 반대편에서 어차피 아무리 속도가 빠르다고 해도 밑으로 내려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요쪽에서 할머니 위치 확인하고 들어. 야 들어. 진짜 더럽게 빠르네. 이거 한 번만 소리 나도 바로 올라오네. 인간적으로 이거 석공키 없으면 너무 힘든데요? 3층도 있고 이게 계속 돌아다녀야 되는 상황인데 할머니가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도망을 칠 수가 없어요. 자, 단두대로 댕강합니다. 댕강. 오케이. 큰일 났다. 이거 소리 들렸는데? 오지게 소리 들리는데? 나 망했는데? 어떡하지? 파크로로 넘어가자. 튀어라. 이거 밟고 어떻게 하냐면 이거 밟고 위치 확인하고 문 따고 아 너무 빨라. 올라가서 망치 갖고 와야 돼요. 망치만 챙겨서 바로 내려갈게요. 야, 내 망치가 어때서? 아, 5일차기 때문에 진짜 움직임 하나하나 신경 써야 돼요. 숨어. 올라갈 거예요. 100% 올라와요, 이거. 나무 반짝 부셨고 빨리 올라와. 정광석화급 피카츄 정광석화예요 이건. 아 잠깐만 이거 하면 어그로 끌리잖아. 일단 짚고 숨어. 와 이거 밖으로 나갔으면 바로 죽었다 나. 하여튼 익스트림을 깨느냐 못 깨느냐는 석공키를 얼마나 빨리 먹느냐에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금고키, 배터리, 금고키랑 배터리. 아, 배터리를 저또 거기다 걸렸나요? 걸렸나요? 아, 자, 이렇게 해서 그레인이 대규모 업데이트로 추가된 익스트림 모드 한번 플레이 해보았습니다. 이거는 깨려면 운도 좀 따라줘야 될 것 같아요. 석궁키를 얼마나 빨리 먹느냐 성패가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어쨌든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 알람 버튼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번에 한번 다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